예,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방패라는 것은 마겐이라고 합니다. 마겐. 이 마겐이 뭐냐면 작은 원형 방패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겐이 작은 원형 방패는 굉장히 민첩한 방패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고 그 다음에 활을 차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가지고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겐이라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마겐은요 칼도 쓰고 활도 당기고 그리고 또 그걸 방패하고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뭐냐면은 그 민첩하게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싸움에서 이렇게 민첩하게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둔탁하게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첩하게 모든 면에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대 중에서 큰 방패와 창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긴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는 큰 방패도 있고 작은 방패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 하나님은 뭐 작은 방패만 드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방패만 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주 민첩하게 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달려올 때 그때 방어망이 되어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응답하겠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큰 응답을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민첩하게 우리를 방어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너의 네가 뭐냐면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부를 때 응답하겠다. 부를 때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삐지셔가지고 막 저 멀리 있어가지고 구마리 삼천에 장천에 계셔가지고 삐져가지고 가만히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르짖어요. 막 주여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막 주여 부르짖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면 그 심령 가운데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캐파를 올려드리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하면은 주님도 편안하게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돼요.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두 손 들고 다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몇 시간이라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엘리야가 저기 그 있는 머리가 무릎에 들어간다죠. 무릎에. 근데요. 무릎 꿇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요 머리가 다 자기도 모르게 그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무릎에 들어가요. 그렇게 무릎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가 막 엄청난 응답 받은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조각구름 하나 받은 조각구름. 조각구름이 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각구름 주셨다 이거예요. 조각구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이 그 조각구름이 뭘 불러오냐면요. 비를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응답받아야 될 분이 계신가 갑자기 말씀에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내게 이 조각구름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팍 응답을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요 생각할 것이 좀 있어요. 투구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하는 흉갑. 예, 흉갑은 개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투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방패는요 개인도 보호하지만 이걸 가지고요 방패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패가 다 모이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진군을 하면요 활을 쌓아도 그게 막아내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가지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이게 방패란 말이에요. 예, 방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해 주시면서 있는데 그 방패가요 다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패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패로 강력한 진을 부수고 적들을 물리치고 내가 그리고 강한 사람, 강한 그런 군대가 되고자 원한다면 그 방패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뭐냐면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 같대요. 보배로운 기름이래요. 이 아론이 뭐 맨날 여기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뭐 기름 흘리냐고요. 아니죠.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에 있는 임명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얼마나 보배로운 기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염에 흘러요. 네, 수염에. 여러분, 그 수염에 흐르는 게 뭐 굉장히 보배로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때 하나님부터 임명받을 때 흐르는 그 기름은 굉장히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 보배로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헐몬에서 있는 그 이슬이요, 그 산들에 있는 모든 것에 굉장한 풍요로움을 줍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데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풍요롭고 복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찬다 했어요. 열매를 찬다 했어요. 여러분, 그 내가 대제하고 계속 살면서 열매를 찾겠어요? 아니면 개를 막 개를 굉장히 많이 길러요. 그 개하고만 살고 열매 맺겠어요? 그 열매는 무엇과 열매를 맺는 거냐면 형제를 섬김으로 맺는 열매예요. 자매를 섬김으로 맺는 열매를 말해요.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그 열매인 거예요. 주 하나님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이니까 어떤 재단인 거예요? 사랑의 재단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랑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적인 걸 죽이고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연매를 맺으려고 계속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있는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이에요. 몸된 재단이니까 왜? 피의 재단이요. 그 피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한 재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재단, 사랑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에 있는 연합이 헐몬에 내리는 그 이슬과 같고 그것이 영생이며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대제사장 가운데 임명 가운데 있는 그 기름분과 같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면 얼마나 영화로워요. 근데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면 대제사장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대제사장 안 돼도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형제를 사랑하면 그냥 대제사장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꼭 안 돼도 돼요. 예. 그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은요, 형제 사랑하냐는 목사님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되지만 했다고 또 누가 되실려나? 예. 할렐루야. 예. 목사님 되실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피해야 돼요? 나 홀로 신앙 피해야 돼요. 독불장군의 신앙 피해야 돼요. 나만 대단해 이런 거 피해야 돼요. 또 나는 할 수 없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같이 연합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거, 그거 피해야 돼요. 둘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우상시하는 교만함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다 누구나 부족한 거예요. 앞에는 서서 말하는 자나 앉아있는 자 누구나 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뭐냐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것 가운데 가둬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왜 아버지만 영광 받아야 돼? 나는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영혼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선이시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이고 선이 아니면 영광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이고 아버지가 선이기 때문에 영광 받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선하고 사랑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존재로 이끌고 사랑의 존재로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만 영광 받게 난 왜 영광 안 받아? 그게 바로 뭐냐? 아직 그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심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신앙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될 것 같죠. 아, 나 혼자 해도 기도 응답 받는데요. 기도 응답 받아도 혼자서 뭔 일을 크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 있는 작은 거나 응답 받지. 그러나 큰 일은 연합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시대적인 종들도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은 폐하거든요. 두 사람은 말 쓸 수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아, 두 사람은 말 쓸 수 있대요. 어떤 거예요? 내 문제에 악한 영들의 공격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두 사람이면 그래도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느냐? 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도 사랑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무슨 열매 맺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시초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만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겠다 거기한테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기도해도 응답은 받아요. 받기는. 그렇죠? 그러다 뭐냐면 두 사람이 뭐냐면 맞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맞서는 능력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이면 능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몇 명이 필요해요? 세 사람이면 안 끊어진대 잘. 아직 질기게 안 끊어진대.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시대형성은 세 사람 이상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오늘은 뭐, 그 되게 부흥 많이 했어요. 크게. 하사랑님은 밖에 계셔서 잘 모르시죠? 궁금하시죠? 엄청 부흥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저기 우리 따님도 오시고 또, 저기 뭐야, 일본에서, 왜 일본까지 오셨어요. 시대형성 아주 시대적인, 세계적입니다. 예, 할렐루야. 온 멀리서 다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오신 발걸음에 축복해 주시고. 아니, 또 오늘 우리 또 유명인 권사님이 딱 들어오셔서 마이크 딱 잡으니까 그냥 벌써 또 불이 딱 떠요. 저거 영이 또 탁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거 알려주니까 좋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 잡고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연합하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시대형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들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 있으면 맞설 수가 없대요. 근데 둘이면 맞선대요. 근데 셋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대요. 셋이면 그래도 감당한다 이거예요. 넉넉하게 감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형성의 우리 불의전차 기도 그 다음에 또 긴급기도 이렇게 함께하는 거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 뭐 지금 현재 대단히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오프라인이 붕해보세요. 오프라인이 되는데 도리어 온라인으로 올라가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방패 앞에는 가죽을 붙입니다. 가죽.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가죽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근데 방패 보면은 앞에 가죽을 붙인데 왜 그러냐면 이 방패의 내구성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죽으로 싸면 딱 칠 때 그 가죽이 옆에서 다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부서져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바르니까 활이 착 날라오잖아요. 또 칼을 치잖아요. 그러면 칼이 이래가지고 딱 빼게 되는데 칼 딱 이게 뭐냐면 치면 미끄러져요. 그 다음에 활이 날라오면 활도 미끄러져요.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만들려고 거기다 앞에 기름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법궤가 있고 그 뚜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잖아요. 그 뚜껑이 있으면 이렇게 쉬운 자가 있으면 그 안에 그 중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 뚜껑도 예수 그리스도. 예.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방패에 막이 가죽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덮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서 4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거하시는 시온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와 밤이면 화염을 빛을 덮으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덮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 우리를 모두 보호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방패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돼. 그렇게 우리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니까 적들이 막 칠려는데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면 성령의 기름 우리를 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악령들이 왔다가요, 성령 충만하시면 슉 나가요. 슉 나가요. 예.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은 악령이 자꾸 내 생각을 붙잡는 것 같다가 성령이 계속해서 그걸 쳐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돼요? 방패가 되어줘요. 그 방패가 가만히 있는 방패가 날렵한 방패예요. 이리요 저기 오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런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도 다 해주시면서 또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도 다 오는 거 봐가지고 막아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날렵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맡겨진 양무리에 대해서, 맡겨진 양무리에 대해서 뭐냐면 날렵하게 행동해야 된다. 예, 이걸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내가 인생에 낙심 없는 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사랑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소망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보십시오. 살아온 거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알고 보면 고생스러웠는데 고생인지 모르고 또 온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돌이켜보니까 나 지금은 못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못해. 근데 그때 어떻게 했지? 야,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근데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소망 이게 뭐야, 힘든 거 같은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 소망이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이 있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소망이 있는 거는 믿음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건 믿음이 있는 거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품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 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참석했잖아요. 그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할렐루야. 시구상에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느냐고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이렇게 환난이 있어도 참아라. 예, 환난이 있어도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참고만 있어. 이 딱 물고 어떻게 돼요? 기도에 힘쓰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왜냐? 남기는 인생 되라. 너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게, 과부의 두레병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은 남기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 솔로몬의 금방패와 느호범의 놋방패입니다. 솔로몬은 아빠고요, 느호범은 아들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금방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네바논 나무공에 두었더라. 이 솔로몬에 있는 그 방패는요, 그건 한 2kg 정도가 돼요. 2kg. 그리고 역대하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느호범의 놋방패가 나와요. 이 뭐예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래서 그 대신에 뭐냐면은 솔로몬의 금방패 대신에 느호범이 놋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자들이 이 왕이 뭐냐 성전에 가서 갈 때 그때 그걸 가지고 해서 방어막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원래 그 노방 금방패가 느호범 때도 있었어요. 느호범 때 있었는데
이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그냥 시삭이 와가지고 싹싹싹 잘 나갔어요. 뭘요? 금방패 다 가져갔어요. 예, 고물을 싹 가져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빵패로 대신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부강함이 혼자서 있는 부강함이 아니고 이 다윗 왕이 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이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데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스러워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만 거기 옮기는 게 아니라 넌 그곳에 가야 되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떠나오시고 아버지 뜻대로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주님을 안 닮았어요. 근데 주님을 닮으려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이 길 고난의 길 힘들긴 막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도 있지만 가나안의 길도 있어요. 가나안은 뭐예요? 지금 즉시 가나안을 만들 수 있다 했죠. 그게 뭐예요? 순종하면 그냥 가나안이에요. 그때부터. 불순종하면 아직도 뭐냐면 애굽이고 아직도 광야인 거예요. 오늘 즉시 당장 순종하면 오늘부터 가나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가운데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뭐 책을 보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도 영상을 못 올렸어요. 설교 준비 준비하냐고. 예. 근데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가라고 했을 때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또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내 마음과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비전과 꿈이라는 거.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열심히 있어요. 그걸 먼저 시작하라는 거. 그게 그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데 아직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주를 향해서 내가 내게 주신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나는 내 사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욕심 나게 있는 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이루어질까요? 둘 다 이루어질까요? 절대 내 뜻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악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이시라 선한 열매만 맺거든요. 하나님이 선이시라 선한 열매만 맺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나의 영광.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속임 이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뭐냐면 나에게서 길이 안 열려요. 왜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은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것만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이루게 되면 내가 원한 것보다 더 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그냥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다 잡으리라. 다 잡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생선 장사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남겼어요. 예, 지금보다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더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배도 크게 짓고 막 해가지고 생정산자에서 막 야 생선이요 조기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오징어가 얼마고 막 그래요. 오늘 별게 다 나오네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왜냐면 그가 생선장사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영광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생선가게 또 주인은 또 그 또 좀 시험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대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아니라 그 내가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주의종으로 간대. 그러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영광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내 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라. 사람에게 내온 게 악하고 악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뜻과
가운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선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걸 원하시기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선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선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천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내게 맡겨진 내 사명이라면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내 사명이 아닌 걸 자꾸 끼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열매가 안 맺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에게 원하는 그 비전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뭐라고요? 당장 오늘부터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안 바뀌었는데요.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 내가 그러리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보다 내 마음밭이 가나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밭이 가나안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를 있게 한 거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것이 가나안인 줄 알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이 나를 만들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를 지금 있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내가 하나님에게서 순종하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은 거기부터 가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일 때. 근데 아브라함이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었을 때의 비전과 아브라함이었을 때 비전과 틀려요? 같아요? 같죠? 아브람일 때 아브람이라는 그 존재적인 그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비전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비전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되면 다른 비전 주시고 아브람일 때는 또 그 비전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되면 더 삐까뻔쩍하고 이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안에 말씀하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할 때 내가 그 비전과 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거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빚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처음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99세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99세 때에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 온전하라고 해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님이 나타나기 원하면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한 아브람 일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일 때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난 아브라함의 영광만 원해요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오지 않아요. 내 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일 때 내가 고난스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영광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다 말하지 않을 때 주시는 말씀, 주시는 비전, 환상, 꿈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뭐가 되냐면 충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 나면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일 때는 그 가슴 속에 비전이 가슴 속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되니까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둘 다.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걸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일까 할지라도. 예, 할렐루야. 내가 김웅수 아니에요. 김웅수.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제게 주신 그 닉네임이 뭐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데이비드. 다윗. 예. 보니까 좀 약간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의 또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딱 어느 순간인가 다윗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뭐냐면 응수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이 가운데 순종 안 하면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똑같은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묻어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루고 안 이루고 주님께서 이런 건데 나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에게 달려가요. 주님 앞에 오늘 순종해요. 난 힘들고 어디서 고난 가운데 나는 지금 참고 인내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비전은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가슴 속에 담기고 똑같아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순종해야 돼요. 그게 가나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 그 손해인 거예요. 손해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하신 여호와를 닮은 예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방패가 있는데요. 이 금방패가 있어요. 이 금방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 풍요로움을 만들었고 그 영광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영적 포인트가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죠? 안 싸우면은 지혜가 안 와요. 왜냐? 이 통일한 국이 안 되니까는 지혜가 있으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통일한 국까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만 하지 말고,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육과 있는 그 영과 같이 먼저 우선 통일을 시켜야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통일해 나가는데, 피 흘리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싸우는 다윗의 그 열정과 다윗의 수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회 전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윗같이 싸우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거예요? 악과 싸우고 하나님의 일과 싸우고 그래야 뭐가 되냐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영적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풍요로워진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예, 지혜가 있어야 풍요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혜가 빛나고 그 영광이 빛나는 거 그거에 대한 대표가 뭐라고 해요? 금방패예요. 금방패. 금방패는 어떻게 하냐면 적들이 오게 되면요, 그 나와 적들에서 태양이 있거든요. 적들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서 가지고 달려올 때 이제 가까이 오면은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 빛나가지고 빛나게 가지고 그 막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빛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가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막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적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도 떨어지고 칼도 떨어지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두 손 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군병들이 그들을 잡는 것 가운데 쓰는 것이 그게 금방패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노방패는 그것보다 훨씬 덜하죠. 그쵸? 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빛나는 세상 최고의 지혜요, 세상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는, 그렇게 금과 같이 방패가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 때에 주신 것이라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빛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꿈에 두 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너 이거 나눌 것이다. 다윗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 있는 그 후손 때부터 해가지고 나눌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금방패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뭐가 냐면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시삭이 쳐들어가지고 싹까지 갔어요. 목까지 금방패까지 싹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방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느오범이 노방패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있어요. 부모에 있는 것으로 자녀의 생명을 해야지 말고 자녀의 것을 부모에 있는 생명을 해야지 말라는 것이지만 축복은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까지 가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현재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 예수를 잘 믿어야 저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현재 그냥 대충 믿어도 되지. 그럼 자녀가 잘 될 것 같죠. 근데 뭐냐면 그 은혜가 너무 적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있는 걸 튼튼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부모된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윗을 좀 연구하세요. 사무엘 상하를 읽으세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영적 원리는 어떻게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뭐가 되냐면 지혜의 종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종 솔로몬이 나와서 풍요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은 지혜가 없고 솔로몬은 지혜가 있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있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줘가지고 풍요로움을 주신다. 이걸 갖다 같이 연결해서 합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것은 큰 것도 맡기니라. 큰 걸 어떻게 맡겨요? 큰 걸 맡겼는데 이전의 지혜로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큰 걸 맡겼는데 뭐가 되냐면 더 큰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작은 지혜에 충성하고 자기네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맡겨주고 거기에 큰 지혜까지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우리에게 영적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피 흘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피 흘려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금방패가 오는 거예요. 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방패 뭡니까? 영광이 새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패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방패를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금방패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 노방패는요 우상 숭배의 산물인 거예요. 예, 이거는 사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노방패 갖고 있습니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노방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오늘부터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가난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다리까지 싸우고, 그러면 금방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금방 빼주신단 말이에요.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우리의 방패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윤활제가 되시는 성령님, 그리고 사랑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금방패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